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좀 긴 시각으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고 조직에 걸어갈 길 또 나라의 앞날들을 예상해 보면은 결국은 거짓은 밝혀지게 되고 진실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시각이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의를 하게 되죠.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자신의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고 가족 그리고 조직에게 오명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윤 옵티머스에 투입되고 수사돼야 될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이 팀을 사소한 사건에 불과한 채널A 사건에 투입했다. 이런 내용이 신문지상을 장식했습니다. 검찰이 여권 핵심 고위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증거와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뭉개버렸다. 그러니까 식물화된 검찰의 특정 인물들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봉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봉쇄의 주인공들은 저와 연배가 참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배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그 사람들의 심적인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렇게 명백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노력하는 주동자가 되고 나면 훗날 어떤 그런 비판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비호와 권력의 단맛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그런 권력의 칼을 갖고 엉뚱한 짓을 하고 결국은 훗날 그런 선택의 결과를 톡톡히 지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또 서울 남부지검의 라임펀드 사건의 지휘라인이 수뇌부가 수사 방향이 여권의 실세들을 향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제어하고 제동을 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두 수사 사건들은 수많은 그런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건들을 마땅히 검찰이 권력형 비리 사건, 수뢰 사건으로 담당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개거나 수사에 착수하자는 그런 정황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 특히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젖은 그런 권력형 비리 사건은 절대로 은폐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예사롭지 않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법적, 도덕적, 역사적 단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모펀드인 옵티머스는 정부의 산하기관 공기업 및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피해자만 하더라도 약 1,100명에 대규모는 한 5천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당초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금융범죄 전담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수사를 자청하면서 허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2부에 이 수사를 배당하지 않고 그냥 조사1부에 배당해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이 의도적으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에 이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부패부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는 반면에 조사부는 일반 고소 사건을 담당합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옵티머스 같은 대형 금융범죄 사건을 조사부에 맡기는 것은 그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그냥 사건을 은폐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 협조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은 반부패수사 2부의 수속 일부 검사를 채널A 사건에 투입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관련이 없는 너무나 경미한 사건에 귀한 그런 검찰 자원을 투자한 셈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은 이런 사건들을 권력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펀드 사건보다도 훨씬 더 대규모로 자행된 사건이 라임 펀드 사건입니다. 이것은 1조 한 6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만 하더라도 4천여 명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역시 라임의 배후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8월 달에 작년 7월 이강세 스타 모빌리티 대표를 통해서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팀은 김봉현 전 회장이 이강현 대표에게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다방이 든 쇼핑봉을 건네는 CCTV 장면까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강현 대표는 호텔 만남 자체를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물증을 들이밀자 뒤늦게 시인하게 됩니다. 김봉현 전 대표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어야 되지만 수사팀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것을 보면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든 간에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습니다. 아, 그는 누구 쪽 사람들이고 자신의 수사 권력, 검찰 권력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을 사적으로 활용하는데 아주 익숙한 인물이구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그냥 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문 보도를 접하게 됐을 때, 라임 펀드라든지 사모 펀드 사건들을 접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아, 의뢰의 저 양반들이 특정 권력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 사실 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되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렇게 자신이 공적으로 사용돼야 될 권력을 타적으로 남용하게 됐을 때 앞으로 어떤 피해가 끼치게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연배입니다. 나이가 60줄이가 되면은 자기의 어떤 이런 행동이 앞으로 어떤 판단이나 어떤 그런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의 행보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연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처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오래 가기가 힘들 겁니다.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에 자신을 빠뜨리는 그런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의 행보는 일관되게 은폐와 축소 조작에 관여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공병호TV는 검찰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성윤 지검장 건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피해자가 너무 많은 두 건의 옵티머스라든지 라임펀드 사건을 대충 덮고 일부러 그 사건에 투입되었어야 마땅한 귀한 자원을 채널A 사건에 투입한 그런 사안을 보면서 아, 저 양반들은 앞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겠지만 저는 세상 살면서 100% 완벽할 수 없지만 가능한 반듯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정도를 걸어야 되고 오늘의 이익뿐만 아니고 다음의 이익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을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특히 이성윤 지검장은 저와 연배가 비슷하고 물론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는 일치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어떤 경우든 정도를 그려야 되고 반듯함을 추구해야 된다. 정도와 반듯함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미뤄보면 그는 훗날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위임된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도무지 그 같은 행위를 자연스럽게 범하는 것을 보면서 같은 연배의 사람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측은하기도 하고 참 무지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듯하게 그래야 되죠. 어쨌든 좀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래서 최근담에 아주 명문이 있지 않습니까? 일시지 정막의 만고지 철양, 한때의 정막함을 취할지언정 만고의 철학함을 취할지 말지어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확고하게 추구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병호TV를 구독했던 것처럼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도 구독으로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